5.18 안매장 발굴 작업, 아직까지는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최근 잇따르는 안매장 제보와 레이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옛 광주교도소 주변은 물론 화순 너릿제 지역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5.18 안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땅속 탐사 레이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교도소 내 4개 구역뿐만 아니라 안매장 제보가 잇따랐던 화순 너릿제에서도 땅을 파는 적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안매장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자파 반응 크기와 반사 형태 등이 뭐랄까 폐기물도 아니고 뭐 이런 매설물도 아니고 발굴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5.18 기념재단은 현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에 한정된 발굴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인 제2초소와 철제 펜스박 쓰레기 매립장 야산, 시신 매장 구덩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던 4초소 주변 지역이 확대 대상입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의 증언이 나왔고 그 증언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땅속 탐사 레이더에서 발굴 흔적이 나온 화순 너릿제 구역도 발굴 지역에 포함됩니다. 재단은 1980년 당시 안매장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에 파견된 야전 공병단의 상황 일지 등 기록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